한국은행이 최근 경북 동해안의 실물 경제 상황을 분석했는데 포항과 경주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포항의 철강 산업은 부진했지만 경주의 관광 산업은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의 경기 침체는 통계 지표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전체를 봤을 때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생산량은 1년 전에 비해 18.1%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 달을 비교해보면 포항 철강산단의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5%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포항의 경기를 지탱해준 건 부동산이었습니다. 지난해 포항의 아파트 가격은 8%, 경주는 6.7%나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3.8%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11월 경북 동해안의 주거용 건축물 착공 면적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10%나 늘었습니다. 포항과 달리 이웃 도시 경주는 꽤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은 1년 전 수준을 유지했고 보문단지 숙박객은 23.4%나 증가했습니다. 보문단지 안에 화백 컨벤션 센터가 문을 연 데다 내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탓입니다. 지난해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년 전에 비해 7.6% 늘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덤핑 제소 때문에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이나 수출이 아주 안 좋았고요.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가 개관하면서 뭐 많은 국제 행사도 치르면서 상당히 좀 관광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좀 좋았다. 철강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부동산 경기마저 식을 경우 지역 소비 심리가 심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